오버널이죠. 오버널의 핀의 위치를 보면은 충분히 버디를 할 수 있는 짧은 아이언으로 세 번 이상을 공략하기 때문에 웨지로 공략이거든요. 배수일 선수가 좀 거리가 나가네요. 이 거리 부분 3위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컨샷을 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거리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정확도를 위한 클럽 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오른쪽 벙커를 향해서 자 이러면 맞고. 이제 흘러 아하. 그래도 페어웨이야 페어웨이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공을 세울 수가 있죠. 네. 5번 홀의 배소연 세 번째 샷입니다. 103m 러프인데요. 오, 아. 야 이거 이러면은 이것도 쉬운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이 위치는 공도 잘 놓여 있어야 되고 일단 떠야 되거든요. 떠서 프레인즈에 떨어지면 또 안 갈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팟펫이 좀 상당히 네, 길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매 홀마다 두 자릿수 언더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했던 배소연 선수인데요. 배소연도 팟펫입니다. 자 이 팟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옆경사가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 왼쪽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배소연이 5번 홀에서 타수를 잃게 됐습니다. 마지막 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앞쪽에 경기하는 선수들 점수를 줄여가고 있어요. 네. 배소연이 한타 잃고 8언더파. 소연도 약간 핀 왼쪽을 공략했는데요. 그대로 그린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홀까지는 참 거리 맞추기 힘든 내리막이 남았어요. 지금 황정민 선수의 어프로치를 봤죠. 경사가 생각보다 셉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조심했어요. 네. 지금 봤거든요. 가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를 그러나 네. 지금의 첫 번째 바운스에 약간 스핀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공이 흘러가지 않았는데 네. 배소연 선수도 조금은 허무한지 좀 허탈함의 그렇죠.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채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위치에서 또 결정을 해야겠죠. 이런 경기가 흘러가는 게 보면은 골프 코스가 어려웠을 때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확실히 이제 변별력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 변별력이 있고 이제 시합감이 좋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차근차근히 따라오고 네. 자 배소연도 파펫인데요. 아, 여기서 놓치면은 공동선두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을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배소현 놓칩니다. 이야, 이거는 밑으로 빠지네요.
배소윤이 여기서 한타 더 잃고 박도영과 함께 공동 선두로 내려옵니다. 지금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탄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저 나무는 넘기지 못하고. 오! 네, 왼쪽으로. 배소윤 선수는 두 번의 샷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이었어요. 네. 나무 바로 붙여서 왼쪽으로 왔거든요. 자, 투혼 공략을 한번 나서봤던 배소연 세 번째 샷. 빠르게 지나가요. 이야, 거기까지 잘 왔는데. 네. 오르막 어프로치였거든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어프로치였는데 배소연 선수의 위치에서는 내리막 퍼시고요. 네. 살짝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배소연 오늘의 첫 번째 버디 기록할 수 있을지. 빠집니다. 배소연의 팟퍼트. 우승 경쟁을 위해서는 더 이상 타수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찬율이 좋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그렇죠. 버디를 잡아야 네. 하는 그렇죠. 배소연입니다.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제 2홀 다음 홀은 뭐 꼭 최소 버디를 자꾸 적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워낙 또 공을 길게 치는 선수 아닙니까? 네. 러프에 들어가거든요. 자, 내려옵니다. 앞쪽이 높고 뒤쪽이 높고 배소연 떨어집니다. 자, 이제 자, 배소연 선수 열 번째 홀에서 버디 하나 했죠. 네. 다음 홀도 버디 우위가 있는 홀입니다. 좋은데요. 이야, 3번은 그럼 뭐 가볍게 그린 230m를 훌쩍 네. 넘겼어요. 그린 주황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네. 뒷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배소연 선수가 드라이버 벌리치네요. 네. 비거리 부분 현재 시즌 상위 3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 내리막 경사예요. 왼쪽이 높습니다. 퍼터를 잡았네요. 아, 여기서 저기서 좀 공간이 좀 있었는데 이제 프렌치 넘어올 때 이 거리 조절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좋은데요. 들어왔습니다. 힘겹게 오늘 두 번째 버디를 성공시키는 배소연입니다. 두홀 연속 버디. 그렇죠. 백투백 버디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홀에서 버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기억이 있는 배소연. 충분히 가능하죠. 앞서 두 번의 라운드 모두 버디를 기록하면서 타수를 많이 줄여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왔군요. 네. 멀리 왔어요. 네. 배소연 선수는 여기서 256m 유틸리티 클럽이었어요. 오, 야. 자 일단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소연 선수도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 공 찾았군요. 공 찾았네요. 페널티 안에서 그냥 칠 수 있어요. 예, 칠 수가 예. 있다면은 페어로 나오면 됩니다. 야, 그 두 번째 샷이 왼쪽으로 감겼네요. 자, 일단 나온다면은 일단 페어웨이로 나오면 좋을 텐데요. 나왔습니다. 강하게 칠 수밖에 없었죠. 네. 러프 쪽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됩니다. 네. 남은 홀들이 버디를 쉽게 할 수가 없는 홀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린에 맞으면은 튄다는 생각 때문에 기회 팝5홀에서 한타 읽혀야 되는 배소연입니다. 그 순간까지의 경험, 그런 경험을 하고 하지 않은 것과 차이거든요. 네. 자, 배소연 선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 이 홀도 이제 워낙 장타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좀 오른쪽으로 밀리기 이러면은 시작했어요. 러프면은 지금 오른쪽 앞쪽 핀이 벙커 넘은 핀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세우기 힘듭니다. 배소현 벙커예요. 아...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 배소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좀 벙커가 좀 밑으로 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높아진 겁니다. 예. 이 벙커 턱이. 자, 파퍼도 까다로워요, 배소연. 그리고 까다로운 파퍼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왼쪽으로 휘어요. 팝업 놓치는 배소현. 왼쪽 많이 보지 마. 배소연의 보기 팟 떨어지면서 한타 잃고 7 언더파.
아, 지금 그 위치에서 만약에 포레스트 카스에 떨어졌다면은 네. 스피드가 죽어서 홀까지 굴러갈 수 있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빕니다. 이 골프 대회 끝나고 잔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배소연. 아, 좋은데요. 샷 라인 좋은데요, 배소연. 아, 잘했어요. 일단 좀 비가 좀 왔기 때문에 네. 그린이 좀 젖어 있어서 러프에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랜딩했거든요. 자, 배소연 선수도 이게 중요한 퍼시예요. 네. 그런 법파 유지하는 배소현. 자, 이제 14번으로 15, 16, 17 세월이 남아 있죠. 네. 아, 이제 15번, 16번 홀 오늘 세 번째 또 첫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들이 남아 있고 17번 홀까지 15, 16, 17 세월 승부예요. 네.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 나이스샷. 그리 멀리 보내요. 오늘 세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15번 홀 배소연의 두 번째 샷. 비행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 나이스샷이에요. 좋습니다. 이야. 이 버디는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정말 크죠. 값진 버디가 됩니다. 자, 왼쪽이에요. 아! 야, 그걸 타고 지나가네. 아, 이거. 아. 좋고. 오, 나이스. 괜찮아요, 좋지. 네. 여기서 야, 이게 나오는군요. 야, 이게 정말 큰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배소연 선수. 네. 네. 9번 더파는 82분, 10번 더파 146표입니다. 왼쪽이죠? 티샷 미스가 나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네, 밀리는 배소연 선수네요. 자, 132m 8번 아이네요. 아, 좋아요. 쪽이 높습니다. 와, 이야, 이게 세기 퍼시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배소연? 이 우승 예약을 해두고 있는 배소연의 마지막 골 티샷.
편안하게 갑니다. 네. 부담이 사라지니까 네. 확실히 이번은 뭐 세게 안 쳤어요. 네. 그냥 부드럽게 자기의 스윙만 하고. 드라이버 샷 가장 멀리 보낸 배소연. 배소연 선수가 이런 상황이 오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있는 상황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16번 홀까지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의 우승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렇죠. 거기서 버디 두 개 하면서 확 벌어진 겁니다. 네. 한 타 차의 승부가 두 타 차로 벌어진 겁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와중에도 배소연 선수의 생애 첫 우승을 축하해주고 또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야, 벌써 프랭 카드가 와 있네요. 배소연 프로의 행복한 투어를 응원합니다. 행복하네요, 정말. 응투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졸이실 수 있어요. 응투하신 분들. 배소연 선수가 구원도파로 끝내는지 아니면은 8언더로 가는지. 배소연의 챔피언 퍼. 떨어집니다. 네. 154번째 참가한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자가 됐습니다. 배소연 제12회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자입니다.